고압 터빈에서 콜드 리트 파이프를 통하여 들어온 345도씨의 증기는 리터에서 과열 증기와 동일한 596도씨까지 가열되어 고온 제열 증기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핫 리트 파이프를 통하여 터빈 빌딩 내에 위치한 컴바인드 리터 밸브를 거쳐 IP 터빈으로 공급됩니다. 컴바인드 리터 밸브를 거친 고온 제열 증기는 HIP 스팬 중간 부근에서 상하 네 곳으로 공급되어 IP 터빈으로 들어와 7단의 노즐 다이아프램과 로터로 구성된 IP 스테이지를 통과하여 제너레이터 엔드 쪽으로 흐릅니다. IP 터빈 출구의 제열 증기 일부는 탈기기 축이용으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크로스오버 파이프를 거쳐 LP 터빈 A에 나머지 반은 LP 터빈 B로 들어갑니다. 중앙에 위치한 이너 쉘을 기준으로 양방향 6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ABLP 터빈의 이너 케이싱 양쪽 끝단에 위치한 스팀 가이드를 통하여 복수기로 하향 배출됩니다. 그리고 잔여 증기의 일부는 저압 급수 가열기의 축이용으로 사용됩니다.